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대생 고은산 씨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시위대의 위법 여부도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논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의료진은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술을 펼쳐야 하며 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혹은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의료인의 의무이고 원칙이며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입니다. 그렇게 많은 의료인들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의료인은 그렇게 4.19에서도 5월의 광주에서도 아니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소외된 시간과 장소에서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압제 속으로 기꺼이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의술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존경하는 의과대학 교수님, 성적이 나빠서 유급까지 당한 불민한 제자지만 저는 교수님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의협은 누구에게나 행해져야 한다고,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이는 의료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공감하고 있기에 존경스러운 수많은 의료인들께서 전 지구적 보호와 지원 아래에서 구호, 지원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합의를 깨고 들것에 실린 환자와 이를 호송하는 의료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터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물며 이런 야만을 정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 저지를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고 상황이 어떠한지와는 관계없이 무방비의 환자와 의료인을 공격한다는 것은 인류가 이뤄온 합의와 생명의 무게를 짓밟는 죄악입니다. 이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마음 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으며 어떤 의료인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대의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인이 지켜온 가치가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쌓아올린 뜻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 의대생을 대변하겠다고 자처하며 회비를 걷어가는 각종 의사 관련 단체들 대체 못하고 있습니까? 의료의 윤리와 양심과 긍지와 역사가 짓밟힌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돼가는 동안 의사 단체들은 어떠한 논평이나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사의 참모습입니까? 저희도 커가다 보면 환자와 의사를 향한 폭력에 침묵하는 의사로 자라가게 됩니까? 환자와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가 맨 앞에서 이런 폭력을 자행할 때 침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합니까?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님들, 의료 윤리를 짓밟는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배워왔고 또 행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무디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자국민을 들것으로 후송하는 사람들과 구급차를 조준사격하는 집단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읽고 이를 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협회는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의료 수가를 논하고 의료 규제 기요틴을 말할 때는 국민들의 관심과 힘을 호소하던 우리가 정작 환자와 의료진에게 행해진 폭력에 입을 닫는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국민들과 환자를 마주보겠습니까? 선배 의사님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의사가 돼 무슨 면목으로 환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대생 고은산 씨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 절반은 지난 토요일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요. 시위가 과격했다는 데에는 67%가 동의했지만 시위가 과격하게 된 원인을 두고는 49%가 경찰 탓,
41%가 시위대 탓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농민 백남기 씨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시집 갔다가 아버지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한 막내딸 백민주화 씨는 뇌경색이 온 것 같다며 심각한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백민주화 씨는 또 시위대 폭행설을 퍼뜨리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게시판 댓글 수준의 막말을 국회의원들 중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누워 계신 나이든 농민한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오늘 백남기 씨 병상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의당에서는 정진후 원내대표 등이 찾아와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침묵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 등에게 집단 사퇴 등을 지시한 문건, 자기들이 몰래 만들어 놓고 그러다 걸렸는데도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위 설명 안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속개 못한다고 엄포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그제 북측의 답변이었죠. 성사되지 않을 것 같던 회담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재개될 모양입니다. 북한, 대기표 받고 줄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 의지 약속은 남쪽 국민들부터 받아야 할 상황이니까요. 팩스 입당 논란의 주인공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것입니다. 탈당 권고에 불복한다며 소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삼척동자도 그걸로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로 보겠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제명이 될 것이라고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 소득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실질 소득 증가율은 0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악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양상인데요. 왜겠습니까? 임금은 제자리고 담뱃세 등 각종 간접세 증세로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 못하는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9, 옹해아 과메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과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류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나이.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를 폭도로 모는 것도, 농민을 사경의 늪으로 몰아넣은 건 시위대였다고 덮어씌우는 것도 잘 먹히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민중총궐기 경찰과 시민 사이의 충돌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돌리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난 11월 4일 문재인 대표는 국민을 향해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는 대국민 발표를 했고, 열흘 뒤인 14일 주말 대한민국 심장 수도 서울은 쇠파이프, 보도블록, 횃불이 난무하는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2월 5일 2차 시위가 예고되었고,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년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사회 질서와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법 위반 행위에 동조하고 두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새정년은 공권력과 법치를 존중하는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까요? 새누리당이 말입니다. 혹시 노무현? 혹시 북한? 예, 책임 전가가 전가의 보도인 새누리당입니다. 경찰인권위원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 때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찰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있으나마나 한 허울뿐이 됩니다. 이럴 바에야 인권위원 이직함 갖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퇴하겠다! 라면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동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 감시하고 집회 전부터 폭력적 시위가 될 것이라고 예단한 다음 차벽부터 세우는 경찰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면 착용금지법을 주장하고 나섰지요. 복면 가왕 피지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헌법학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 복면 착용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두 가지 복선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이 주목됩니다. 한상희 교수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국민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복면 금지법이라는 게 참 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회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집회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이제 그 복면 금지법을 하게 된 이유가 집회를 할 때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느닷없이 엉뚱한 녀석들이 들어와가지고 복면을 하고 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집회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도 그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앞서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9년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었죠. 예, 그렇지만 해도
수많은 반대에 봉착했을 거예요. 뭐 특히 헌법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 인권위원회도 예. 이 집시법 개정안 중에서 복면 금지 조항은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는 예. 저는 이런 논의들이 두 가지 복선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선이요? 예. 첫째가 뭐냐면은 복면을 강조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예. 여기에 뭔가 불온한 의도가 있다든지 또는 폭력적이라든지 범죄와 비슷한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게 만드는 아. 좀 허위의식을 유도하는 느낌이 있고요. 여론에게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 예. 아. 예. 집회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예,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정리된 의제거든요. 그거는 그걸 다시 이 순간에 꺼내는 거는 거기에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논란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했던 그 잘못된 정책들,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노동계약이라든지 예, 예. 또는 인터넷 신문을 장악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과잉 진압 행위 예.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과를 다녀와서 동영상을 다시 보아도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까요? 빨간 우비, 그분에게 직사된 물대포는 안 보일까요?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남기 씨를 때린 거라고요, 그게?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에서 인터뷰를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자기가 보기에는 빨간 우비가 백남기 씨를 폭행한 것이 확실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안과가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 할 증상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그때 보신 동영상, 이게 동영상 버전이 여러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때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확실히 그때 현장 그 백모 씨가 이 다치신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은 확실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던데요. 그날 있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주 예.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거를 단서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과연 그 백 노인이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그거는 뭐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조개사로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한상균 위원장뿐이냐라면서 불교계를 조롱한 뒤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불교계고 뭐고 없는 모양일까요? 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종의 조계사에 이제 지금 들어갔고요.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어제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이거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무슨 조계사가 뭐 저 치외 법권 지역입니까?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이제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고통받는 중생이 무슨 한상균 위원장뿐입니까? 부상 입은 경찰 아까 그 중태에 빠진 경찰도 다 거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호하는 무슨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그렇게 네. 당당하게 그렇다면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한 여당 추천위원들이요. 만약 특별조사위원회가 7시간 행불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하면 즉각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혀라. 네, 이런 지침을 말입니다. 지침대로 따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결행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당 추천위원들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4.16 연대와 가족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11월 7일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 국회에 있으면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정말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때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려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짓들을 할 수 있겠느냐. 믿어라. 그럴 일 없다. 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예견했던 일들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자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과거의 여당 의원들의 발언, 저희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일들이 이 문건에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위원들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논의하지 않나, 국회의원들에게 회의록 공개를 하라, 마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라고 각주까지 달아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 부위원장이 어떻게 의안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파견한 공무원들이 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마치 장기판에 말을 두듯이 독립적인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세한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조사 방해 활동을 조사 대상이 위원회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4.16연대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어떻게 경위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태호, 다시 하겠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유가족인 유경근 씨의 말이었습니다. 한편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한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더니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몰라서 답변 못하겠다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내년도 공천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국사를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최고위원님. 주승용 최고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뿌리인 네. 호남에서 또 수도권에 있는 호남인들에게서 지지율이 좋지 않으면 저는 신당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당이 탄력을 받는다는 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인식과 진단을 가지고 이런 체제로 계속하게 되면 지금 호남 의원분들은 신당 창당에도 합류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호남에서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서 사실 저희 호남 의원들도 이게 당이 분열이 되게 되면 특히 수도권에서 당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어부지리로 당선을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당의 분열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시기에 네. 이렇게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현안이어서요. 예.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엊그제 박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전원위에 상정을 했는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 지금 대통령 모욕 죽이다 이렇게 새누리당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 박 대통령의 행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그게 직접적인 뭐 관여를 특위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게 대해서 뭐 문 안 박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를 문재인 대표가 그제 제안했지요. 박원순은 수용, 안철수는 침묵. 오늘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한 그제 천정배 의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이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설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거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드는 수준의 변화, 이런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무슨 다시 수권 세력으로 살아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신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새정치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권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선거 때 무슨 이것이 본의와 달리 무슨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안겨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국민들의 걱정, 우리 지지자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닫으신 건 아니군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로 보면 지금은 뭐 창조적 파괴 시기라고 할까요? 예.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 것, 또 제대로 된 국민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저는 이게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 문제는 지금 무슨 저 아까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거의 뭐 수명을 다했다는 정당과 뭐 통합을 하거나 뭐 손을 잡아서 그 당을 살리는 일 이래는 뭐 전혀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무망한 일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문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천 의원과의 통합을 가장 이상적인 연대다. 그래서 동참을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점 의원께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뭐 그것은 전혀 야당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대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서울 중국동 카타콤 카페 바리스타 신명환 씨도 반한 그 맛.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커피 맛인데요? 아이스크림보다 종류가 많은 41가지 커피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월 35,000원만 내고 이걸 1년 쓰면 이 기계가 내게 된다고? 끌리세요? 전화하세요. 070-7001-0960.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070-7001-0960. 홈페이지는 esepod.co.kr.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 간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가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바마와는 합석을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혈맹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완전히 글로벌 호구가 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을 치우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또 당신 사생활 보도 좀 한 것 같고 왜 그래? 우리 일본 기자 이젠 용서하라고. 이 소리를 하질 않나. 아, 이런 식으로 일본 총리 아베한테 무시당하셨잖아요. 또 미국 대통령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미국 편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담장 밖으로 나가서는 방금 한국 대통령한테 미국 편 들라고 이야기했다. 알아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박 대통령 보는 앞에서 이거 완전히 개무시당하신 거 아닙니까? 혈맹, 동맹한테. 그게 왜 우습게 보여요? 아니, 그 남몰래 나는 대화를 까질 않나.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을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개무시당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도 개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마도셔가지고 핵을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살해, 여기에 미국이 배후라는 설이 김무성했죠. 아니, 김이 모락모락 무성했죠. 내가 그 인간 이름을 왜 얘기하지? 하여간 아버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를 죽인 배후를 밝혀낼게요. 아버지가 사악한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신 거 비단 박근혜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죠. 아니, 누가 또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사악한 공격을 한 놈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단두대에 올려놓아야 할 퉁퉁 불어터진 국수 같은 원수, 배신자, 암덩어리. 근데 사악한 공격을 받은 그 아버지는 도대체 누굽니까? 백남기 씨라고요. 아시죠? 백남기 씨. 아, 시위대한테 얻어맞아서 실려간 그 백남기 씨? 아니, 그 시위대한테 왜 얻어맞아요? 아니, 시위대한테 얻어맞다니요?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시위대가 달려들어서 그 백남기 씨를 때렸다고 하던데. 차기환이라고 그 변호사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일베에서 봤다면서. 빨간 우비를 입은 그놈이 달려가서 팼다고. 차기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변호사? 그렇지. 그 사람은 진실만을 말해. 그래서 그 진실만을 말하는 차기환을 내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으로 심어놓았잖아. 어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불 사태. 만약 이 사태를 조사하면 여당 추천위원 그거 그만둔다고 엄포놓은 분이죠, 차기환 씨가. 노무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웠던 그 고영주 씨, 그 옆에 서서 말했던 차기환 씨 말입니다. 아,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이야기했던 진실한 사람, 응? 그 자체야. 그 차기환 씨가 박원순 아들의 그 병역 비리를 폭로했잖아. 아니, 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그거는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법원, 검찰청, 법무청도 모두 인정한 바입니다. 아니, 우리 막말돼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 검찰을 믿고 자빠졌니? 응? 편리할 대로, 응? 믿고 싶을 때만 법원, 검찰을 믿니? 그 차기환 그 사람 말이죠. 응? 진상규명밖에 요구한 바 없는 세월호 유족들이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더라.
이런 낭설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일베에 올라온 글 퍼나르는 걸 취미로 여기는 그 사람이 무슨 진실합니까? 뭐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차기원을 공천이라도 하시게요? 막말돼지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훌륭한 사람인가 보네. 무성희한테 전화해서 오더 넣어야겠네. 내년에 공천하라고. 그 차기원 이 사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퇴하라.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지침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정말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자리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봤더니 때마침 총선이 다가오네요. 아니야, 차기원 실업자 아니야. MBC 이사 끝나고 KBS 이사로 심었어 내가. 진실하니까, 진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잖아. 하여간 막말 돼지도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은 진실해져. 그러면 또 은혜를 받는다고. 세월호 특조위를 흔들어라. 이런 지침을 해양수산부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잘한 겁니까? 아니, 일을 잘못하면 흔들어야지. 안 그래? 뭐가 잘못됐어? 세월호 특조위에게 해양수산부는 지시받는 곳이 아니라 조사할 대상일 뿐입니다. 아니, 지금 검사가 피의자의 지시를 받는 꼴이라고요. 막말되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렇게 세월호 참사 나던 날 내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해? 인간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의 7시간이 궁금할 뿐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시를 해야 될 위치에 그 시간에 어디 가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육신은 있어도 혼이 없는 이른바 영적 유고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시를 그렇게 알고 싶으면은 나 죽은 다음에 알아봐.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과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유신시대 샅샅이 팠잖아. 현 정권에서는 내 7시간은커녕 7분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임하신 다음에 규명될 과거사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라고 국정교과서에 실려도 되는 겁니까? 한동안은 그래도 돼. 하지만 곧 또 역사는 바뀔 거야. 지금 내 동생 지만이 아들이 무럭무럭 크거든? 걔가 다시 정권 잡으면은 교과서 또 바꾸면 되지 뭐. 안 그래? 공화국 논평. 청년에게 빚이 아닌 현금을 주면 청년이 나태해지고 그뿐 아니라 국고가 텅텅 빈다고 믿으시는 머리가 텅텅 빈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려는 박원순에게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최경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50만원으로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서 대권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흉악한 음모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최경환은 검찰,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에 배치된 대구고등학교 동문들을 동원해 박원순의 속옷까지 탈탈 털어서 응징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이 청년에게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또한 박근혜 동지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을 비꼬는 것으로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가 확실하다. 오만 불손하기까지 한 박원순은 최경환에게 토론을 제안했는데 고영주가 이사장으로 있는 MBC는 이를 즉각 수용해 진행자는 정미홍이 맡고 박원순의 반대쪽 패널로 최경환만이 아니라 박원순 킬러 강용석 그리고 기왕이면 도도맘까지 또 의사 양승호 막말 김용민을 눕혀버린 인호근을 앉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 부대로 채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의 명예와 이미지를 송두리째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아이 서울유가 아니라 굿바이 서울유 이래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한강 유람선을 침몰시키고 그 시각 박원순을 모처에 7시간 동안 억류한 다음
박원순이 내연녀와 노느라고 구조활동에 게을리했다는 마타도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공약을 뒤집은 박동지의 흑역사를 들춰내 박동지를 거짓말쟁이, 뻥쟁이, 야부리꾼으로 포장하면 그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 결과가 닥쳐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네, 조선일보가 전교조 위원장이 인민 운운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죠. 오늘은 또 사설을 통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참 아주 허무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민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교조 위원장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인민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빈민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빈민. 예.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빈민인데 이걸 인민으로 들은 거예요. 이 인간들 뭔 문제 삼으려면은 귓밥이나 파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할 텐데. 이 보니까 말이죠. 지금 눈도 멀고 귀도 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서 이 사설을 삭제했고요. 내일자 신문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설령 인민이란 말을 좀 쓰면 어떻습니까? 인민이란 말은 북한 용어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그런 고유한 그런 단어입니다. 솔직히 인민이라는 말보다는 북한의 국호인 조선이 더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예, 내일자 조선일보 망신스러운 정정보도문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간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